Hello, Universe.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 바로 지나가 발도비빔면. 짠!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모치 아이스크림에서 일본 거 같아요. 아유, 무슨 일본 거야? 맹고 맛이고요. 맹고. 말 그대로 모찌 같은, 겉에는 모찌 같은 떡.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안에는 맹고 맛이 나는 크리미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맛있겠죠? 제가 한번 오오오오오 잠시만. 일단 요거를 껍데기를 까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문양새가 나오냐면 요런 젓가락이 어디 있더라? 동그라미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두 개는 하나는 저번에 먹고 하나는 아까 방금 먹었어. 우리 집에 젓가락이 어디 있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시면 이 참맛을 잊어버려요. 나 무젓가락이 하나 남았어. 이 진정한 모찌 아이스크림의 참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냉장고에서 꺼내고 난 뒤 1분 뒤 좀 얘네가 좀 녹아서 몰캉몰캉 해졌을 때쯤 그때쯤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내가 세 개를 끓이려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사실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비빔국수를 먹고 들어와서 비빔면을 네? 하나 두 개만 끓이겠어. 제가 한번 아니, 카메라에 고정이 안 되나? 머리가 틀어졌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카메라 거. 죄송해요, 저 혼자 먹어서. 아 하이씨. 찹찹찹. 자, 두 번째 면을 안 보이지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안에 내가 뭐를 다 할 수 있니? 깨물었는데. 아 뜨거. 씨. 깨물었는데. 보시면. 혀를 깨물었는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에는 모찌처럼 몰캉몰캉한 재질로 둘러싸져 있고요. 안에는 크리미한 비빔면 맹고 맛이 들을 때 정말 상큼하거든요. 비빔면 스프가 뜨끈뜨끈해. 그렇다면 저희 집에 이틀 전에 들어온 냉동실에 넣어놓겠습니다. 뭐야? 2분밖에 안 남았네? 그렇습니다. 아, 나 2분만에 이게 가능한가. 한국에서 파는 그 찹쌀떡 아이스크림 옛날에 팔던 거 600원짜리 700원짜리 두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에 팥맛이었죠? 혹시 몰라서 제가 잠시 멈추고 오겠습니다. 맹고예요. 자, 멈추고 온 거 티 안 나게 중간 과정. 다시 멈춥니다. 자, 이제 면을 식힐 거예요. 팥맛도 있고 이렇게. 자, 다시 멈추고. 자, 쇼맨씨. 왜 맹고가 제일 상큼하고 말 거야? 허이. 아이, 그럼 난 잘하지. 난 비빔면 장인이니까. 큰일 났네요. 아까 물에 빠뜨렸던 양념이 식지를 않았어요. 맛있네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다 먹을 때까지 지켜오실래요? 오씨, 1분밖에 안 남았네? 기다려봐. 이거 뜯고 다시 킨다. 요즘 수리에서는 네. 뭐가 재밌는 저희 제 방을 한번 구경 딱 시켜주고 딱 여기 깔아놓고 전 당분간 숨을 좀 쉬려고 그랬는데 비빔면을 쉐킷은 다 해놨고 두 개거든요. 자, 두 개 먹는데 54초가 남았네요. 일찍 퇴근을 좀 기분이 음식을 좋아요. 먹는데 먹는 거 좋아요. 시간이 많이 되면 사치입니다. 사치 뭔가 그 이거 먹는데 뭐 1분씩 쓰고 진짜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거 원래 오리지널은 제가 에임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거 성관님 거 들어가서 같이 해주려고요. 재밌겠죠? 그거 찍고 나면 꼭 보러 오셔야 돼요. 꼭 보러 오셔야 돼요. 하트 누르는 걸 잊지 마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잘 보셨으면 하트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도 놀러 갈게요. 실패했네. 빠이. 아이, 이 정도 나.